내가 남자라면 사귀고 싶은 멤버는 있냐고 이유도 말해달래요. 한 명. 저는 아, 제니언니. 오, 이유를 말해야지. 섹시하잖아요. 안 그래도 요즘 리사가 이렇게 많이 터치 터치하고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. 우유. 우유. 우유방. 어? Yeah, I like girls. Generation. Yeah, girls generation. And no. I helped you out there. 근데 뽀뽀를 하면은 이 비즈가 붙을 거야 안 붙을 거야? 아니 지금 떨어진 얘기하라고. 궁금해요. 하지만 내가 너한테 뽀뽀할 일 없을까? 한번 해보세요. 궁금해. 나 진짜 비즈가 붙는 건지 아니면 정말. 너 왜 그래? 방금 눈. 나 입술 좀 발라야 될 듯. 내 화장. 그죠. 맞아? 미쳤나 봐. 맞아? 빨리. 자, 가자. 전체 곡을 통틀어서? 아! 되게 예쁘다 지금. 어이없어. 남자친구 있냐는데요? 네, 남자친구 있잖아요, 옆에. 왜 저래? 소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나는 너 내 친구 아니었으면 너랑 사귀었어! 이러는 거예요. 그만큼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냥 서로 집착하고 네. 그런 관계예요. 그러면. 네, 저도 저희 선배 그룹이신 갓세븐 선배님 아, 네. 공연을 이제 보러 갔다가 네, 저는 화장실 줄을 서 있었는데 네, 번호 줄 수 있냐고 물어봐 주셔서 의심스러웠죠. 그쵸, 그럴 수 있죠. 뭐 충분히 했는데 무섭고 너무 귀여우셔서 맞아. 의심 없이 드렸던 것 같아요.